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등등 유튜브 PPL 논란이 있었다면서요? 사실 우리 혜연 씨가 그 좀 논란이 됐던 일, 네. 그 사건이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. 네네.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. 그 전까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네, 기억해요. 네네.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정말 네,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대중으로부터. 네. 그 내돈내산 사건을 일반 대중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? 일단은 그 타이틀이 실제로 제가 산 거를 뭐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. 그게 뭐 내돈내산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많이 그런 컨텐츠고 그거를 이제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서 방송을 여러 번 했었죠.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내가 산 건 아닌데 내가 산 것처럼 표기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고 커뮤니티에 올려서 그래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소송 중인 일이 있어요. 뭐 너무 믿고 일을 맡긴 친구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죠. 돈을 받은지 몰랐는데 그 같이 일을 하는 친구가 돈을 몰래 받아서 편취한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면 그때 더 명확하게 밝히고 싶고 저를 좋아해줬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고 하니까 사과를 드렸던 거죠. 약간 좀 네. 애매모호하게 사과를 드렸죠. 네. 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재판과 관련된 네. 여러 가지의 사안이 있어서 자세하게 밝히지 못해도 네. 어쨌든 대중은 한혜연 씨 되게 솔직하고 되게 열심히 그 분야에서 솔직하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하셨네요. 이렇게 받아들인 대중이 많은 거죠, 지금. 그렇죠. 지금 그게 핵심이네.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제쳐두고 네네. 일단 그냥 대중들이 느낄 때 대중들이 이상하는 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.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제일 큰 것은 이게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너무 그 프로세스를 너무 몰랐던 거죠. 좀 더 정확히 그거를 했어야 되죠. 그 사건 이후로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네, 정리가 된 건 알고 있고 어쨌든 제 사업 운영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제가 배신감을 느낀 그 사람은 둘째치고 어쨌든 제 책임이잖아요. 모든 게 온전히 제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공인이고 이런데 그거를 좀 행동도 좀 조심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지킬 건 지키고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썼나?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. 지금 혜연 씨 말씀을 쭉 들으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. 뭐냐 하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혜연 씨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1부터 100까지 본인이 혼자 다 할 수가 없다고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00까지. 그럼 그 일을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 역할을 맡아서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. 근데 그 채널이 한혜연 채널이었다면 한혜연 TV였다면 결국 혜연 씨 이름으로 딱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생긴 문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. 네. 근데 그 일을 직접 본인이 관여한 게 아니면 이거를 내가 근데 직접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한 게 아마 지금 굉장히 마음에서 힘이 드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 것 때문에 1부터 100까지 다 모든 일에 관여를 해서 잘못한 것처럼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간 면이 있는 것 같아요.